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 2021 23일에 성황리에 폐막을 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으로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서 항공 분야의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크게 변하고 있는 방산시장에서 미래의 선도자로 K-방산을 키워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아덱스에는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하여 230억 불의 수주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소연료 기반의 대형 드론, 로봇 다리, VR 훈련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최초로 공개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도심항공교통, 수출 주력품인 FA-50을 비롯해서 중고도 무인기 등이 해외 바이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 국방장관, 육군, 공군 총장, 획득청장 등 40개국 222명의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방한해서 국내외 전시 참가 기업과 미팅을 총 709건이나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덱스에서 무엇을 했냐고요? 저도 한 국가의 사절단을 에스코트하면서 외국군이 K-방산의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K-방산, 외국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같이 걸어가 볼까요?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KF-2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제작하는데 어려움은 있는지 없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부서는 최근 무인기 개발에 나선 대한항공부스. 여기에서 이런저런 무인기를 보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한 곳은 한화부스. 도심 항공 교통을 겨냥한 한화의 야심작으로 인천공항과 강남을 30분에 주파하겠다는 그 항공기. 이 항공기의 성공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상공은 지금 비행 금지 공역이거든요. 이 항공기가 서울 시내를 날기 위해서는 안보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지나치는 사절단. 그 옆쪽에 전시된 LIG 넥손의 수소연료 기반의 대형 드론 KCD-200. 산유국인 중동의 나라들도 차세대 연료에 관심을 갖는구나 했더니 여기도 패스합니다. 사절단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니 멀리 차가 한 대 보입니다. 기아에서 선보인 유인 전술 차량. 차에 관심이 있었는가 했는데 여기도 패스. 그리고 멈춘 곳은 현대 무인 전투 차량. 많은 질문들을 쉴새 없이 합니다. 얼마나 원거리 조종이 가능한지, 몇 명이 조종하는 것인지, 어떠한 용도인지, 화력은 어떤지. 원격 조종 가능 거리가 한 10km 정도라는 직원의 말에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기라성과 같은 외국 방산 기업들이 보입니다. 레이션, 노스롭 그루만, 록히드 마틴, 이스라엘, 모두 패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외국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무인기와 안티 무인기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라성과 같은 외국 기업들 다 패스하고 작지만 강한 한국의 무인기 업체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구가 적은 중동의 국가들, 군대 규모가 작다 보니 사상자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맨파워를 대신할 무인 전투 시스템과 AI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외국의 방산 기업들보다 대한민국의 무인기와 안티 무인 기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덱스 전시장에는 무인기와 유인기 위주의 플랫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죠. 무기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들 시스템을 조합하고 전투 플랫폼들을 연결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CIC 같은 허브 시스템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곳이 있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영업팀의 김동호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라이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이파이가 뭐예요? 라이파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와이파이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Y를 LI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라이트 피델리티입니다. 원래는 와이파이 쓰시는 게 전파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저희는 저기 장비 보시면 저기서 빛을 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전파를 안 쓰고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우선 통신 기술입니다. 아, 그럼 장점이 있겠네요. 예, 보통 빛을 표현할 때 색깔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종이라고 하면 아. 제가 리시버를 갖고 있다는 라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여기 경계쯤만 나와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보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경계가 벽이 있던 것은 이렇게 스멀스멀 나올 수가 있는데 빛은 벽을 통과를 못합니다. 라이파이 전파를 사용하는 대신 빛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광 스펙트럼이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보다 1만 배 정도의 정보 수용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 RF 신호는 벽면을 넘어서도 송출되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한 단점이 있죠. 우리가 옆집에 와이파이 암호가 없으면 쓸 수 있잖아요. 정보 유통이 빛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라이파이의 경우에는 빛이 벽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지휘소가 이제 뿌려지게 돼 있고 내부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유선 가설을 하게 되고 통신 장비도 옮겨야 되고. 저희 막 저 사람 지금 짜증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넘어져서 그래서 아, 예, 짜증내는 거예요. 저 선을 다 없애버리고 군에서 그동안 보안성 때문에 쓰지 못했던 무선을 군에 도입을 해보자. 아,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괜찮겠네. 라이파이라 군 보안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사고들 좋아합니다. 사절단 분들도 상당히 흥미있었습니다. By the way, 에어쇼나 아덱스 하면 부스마다 특징 있는 선물을 받는 것 또한 하나의 재미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경제가 파탄난 것인지 이번 아덱스는 약간 짠내가 풀풀 났습니다. 부스도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선물이 그닥 많이 있지 않았단 얘기죠. 어디 재미있는 곳이 없나 하다 보니 들린 항공우주 전시관. 비욘드 그래비티 중령을 넘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군 우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환 중령팀입니다. 아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군의 우주작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 우주군과 협력하여 한반도 내에서 우주작전의 책임군으로서 우주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최초의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뭔가요? 전자광학 감시 체계가? 광학입니다. 네. 여러분 사진 아시죠? 사진. 광학 장비를 통해서 우주 물체들을 촬영을 해서 식별을 하는 겁니다. 몸체가 어떻게 생긴지를 통해서 아, 저것은 저게 광학 위성이다. 아니면 레이더 위성이다. 이런 것들을 공군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곳을 다녀와서 국제 우주 상황 조치 연합 연습을 실시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미 그리고 또 글로벌한 동맹을 통해서 우주 작전을 공군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UFO 관련된 일도 하시나요? UFO요? 네네. 비밀인데 UFO 저희가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일단 공군이 앞으로 우주 작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작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주에는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 우주 영역을 인식을 하고, 우주 정보 지원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정찰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에서 이 능력들을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 전력들을 우주에 있는 위성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우주 전력들을 우주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대우주 작전 스타워즈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원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비밀리에 각국에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주에서 우세를 달성을 하고 위급할 때는 적의 위성도 격추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우주 작전 능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영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가 올 말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공군에서 최초의 우주 감시 능력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레이저, 이 세 개의 상축 체계가 모여서 우주 영역을 전천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성항법체계, 한국에서도 코리안 GPS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과기부와 함께 공군이 협력해서 위성항법, 코리안 한국 위성항법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위성항법체계는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을 통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밀 지도라든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으로 우리의 우주 능력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경보 위성체계,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 저희가 반드시 빨리 탐지해서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덱스 부스 중 가장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아덱스가 열리면 꼭 가보세요.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공군입니다. 지난번 오아시스 청해부대 철수대 비행을 지원했습니다. 시그너스가 들어오면서 공군의 작전 반경도 많이 넓어졌고, 상시에 제외에 있는 군민들을 모셔올 수 있는 저희가 능력을 갖추게 돼서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저희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보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 F-35 어떻게 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네, 항공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전투기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전투기 타셨어요? 그전에는 F-16 탑승했었습니다. 아, 두 개를 비교하자면? F-16도 굉장히 훌륭한 항공기지만, 네, 아무래도 F-35가 훨씬 더 훌륭한 항공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역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군은 아덱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위상을 널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두 피곤하시고 힘드시라도 항상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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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눈으로 본 K-방산과 비욘드 그레이비티, 중력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공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은매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